이 상황에서 빨간 공이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다면 어떻게 쳐야 될까요? 가장 안 좋은 생각이 두껍게 넣어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안 좋은 생각입니다. 쿠션을 먼저 치면서 두께 조절까지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두께는 평범한 두께가 맞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평범한 두께가 맞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도가 빠르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평범한 속도와 회전으로 쳤을 때 여기로 가는 공이지만 빠른 속도로 치면 분리각이 조금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근처로까지 보내기는 속도 조절만 해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노란 공이 빨간 공 쪽으로 가는 키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한 번에 득점이 됐는데요. 속도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쉽게 득점이 됐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요 정도에 있었는데, 그럼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여기에 있었다면, 이 정도라면, 속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껍게 쳐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빠른 속도로 치되 당점을 조금 내리자.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당점을 아까는 뭐 3시 방향 투팁이었다면 지금은 아래로 내려서 5시 방향 투팁 정도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조금 얇게 맞았기도 했고 이렇게 속도도 빨라지고 당점도 내리고 조건이 더 붙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수의 확률이 높아지고 득점 자체도 좀 어려워집니다. 다시 한번 5시 방향 투팁에 빠른 속도로 생각처럼 두껍게 걸리지가 않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식적으로 두껍게 걸리도록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두께 조절하려고 하면 이런 실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와 당점으로 자, 네 번째 시도하겠습니다. 네번 만에 한번 성공을 했는데 이만큼 조건이 많이 붙는 배치는 득점 확률이 떨어집니다. 연습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높은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을 때도 득점이 가능했지만 더 내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점을 더 내려서 치면 여기에 있는 공까지 득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빨간 공이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얇게 넣어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얇게 넣어치기가 되면 득점이 됩니다. 그런데 얇게 넣어치기를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평범한 두께가 맞더라도 빨간 공 쪽으로 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도착했을 때 회전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회전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겠지만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착했을 때 회전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이 죽어야, 그래야 회전이 빠지면서 서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살살 치는 게 차라리 얇은 두께로 걸리기를 바라는 것보다 살살 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전이 많을 필요가 없겠죠. 살살. 오히려 이렇게 치는 게더 득점 확률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빨간 공이 평범한 두께와 평범한 조건으로 넣어치기가 됐을 때 득점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큰 차이가 안 났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만으로도 득점이 됐는데 이렇게 평범하게 득점이 되는 곳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이거는
반드시 얇게 걸려야지만 득점이 되지, 속도 조절했다고 해서 득점이 될 만한 범위에서 이미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까지 내용을 알고 스스로 연습을 해 보시면 넣어치기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쳐야 확률이 높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남지가 않습니다.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당구 박사의 앱을 보고 정확한 위치를 두고 기억하기 쉽도록 노란 공은 2포인트 근처에 공 하나 또는 하나 반 정도 떨어뜨려 놓고 빨간 공은 3포인트 근처에 공 하나만큼 떨어뜨려 놓고 내흰 공은 2포인트와 절반이 만나는 곳 위치를 알기 쉽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배치도 연습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당구 실력을 빨리 향상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당구 박사에 구입하셔서 중대 3쿠션에 관심 있고 중대만 치신다, 대대는 안 친다 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4볼 중에 메뉴 중에 1쿠션, 2쿠션, 3쿠션으로 정렬하고 중대 3구 기본 기술 20. 지금은 6개밖에 없지만 20개가 다 들어갈 텐데 3쿠션의 기술 15개 하고 5 and half 볼 시스템 기초적인 지식을 여기에 넣을 겁니다. 이것만 연습해도 이 내용만 알고 있어도 대대 점수 25점 정도, 그리고 에버리지로는 0.5 정도, 중대로는 300점 이상에서 500점 정도 되는 수준의 3쿠션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있었던 1-2-3 캐롬 대회, 전국 동호인 대회하고 전국 당구장 사장 대회에서 16강에 들어서 큐를 받아왔는데, 그때 만났던 분이, 예선 첫 게임에 만났던 분이 중대 1000점 치는 분이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인데, 제가 첫 이닝에 하이런 23점을 치면서 기선을 제압하고 그분을 집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정도만 알고 쳐도 중대 500점 정도 치는 수준보다도 오히려 더 3쿠션은 잘칠수 있습니다. 머리 아프게 뭐 숫자 외우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약간의 연습. 그런데 그 약간의 연습이라는 것이 효율이 좋아야 됩니다. 효율이 좋은 연습이라는 것은 정확한 배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3회 정도? 같은 배치를 3회 정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연습하면 머리에 저장이 되죠. 대단히 많은 연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다구 당구박사 채널 보시는 분들이 300점 이상 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25% 정도 되고 200점, 250점 정도 되는 분들도 25% 정도 되고 나머지 150점 이하가 50%에서 60% 정도 되시는데 초급자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당구박사 앱 이용해서 제가 제시한 대로 연습을 하면, 물론 개인에 따라서 연습량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실력 향상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금방 잘칠수 있게 됩니다. 효율적인 연습, 정확한 이론 가지고 연습하면 금방 잘칠수 있습니다. 3개월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도 120점 치는 사람이 200점 정도 실력 될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당구박사 앱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이론 가지고 걸어치기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